계속 붙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란 결실까지 맺었어요.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예,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었죠.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죠. 자. 이것이 남인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.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예,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었죠.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죠. 자.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도